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이 연휴 3일째네요. 5월 2일. 네, 5월 2일 아침 오전 네, 9시인데요. 다우지수가 네, 우리 금요일 날, 금요일 아니에요. 그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틀 연속 목, 금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하락폭이 좀 컸죠? 600포인트. 네, 6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은요, 네,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네, 500, 6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을 때, 고점이, 네, 하락할 때, 네, 저점, 1차 저점, 네, 고기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네, 빠졌어요. 여기를 강하게 통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통과하면은, 더갈 수가 있는데 수요일 날 많이 올라가 가지고 네 여기서 쭉쭉 뻗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숙여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저번에 폭락할 때그 1차 저점 있죠? 네 거기를 1차 저점을 네 통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매물대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봐야 돼요. 바로 숙였잖아요. 바로 숙였는데 지금은 아직도 네, 5일선은 깼지만은 21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이제 월요일 날 선물을 봐야 돼요. 선물이 또 빨간불에 나오나 또 월요일 날 만약에 올라가면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수 때는 이제 하락 신호가 나왔다기보다는 아직은 네,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락신호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이 천저점을 깨고 전 고점에 걸쳐야 됩니다. 21평선을 깨고 그러니까 2만 2천 한 600포인트까지는 최소한 내려와 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2,600포인트. 그래도 이틀 연속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틀 연속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21평선 아직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데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금 위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날짜가 5월달로 바뀌었잖아요. 네, 5월달로 바뀌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더 내려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100% 그렇진 않고, 네,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네, 왜냐면은, 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요, 여기서. 돌파하긴 했는데, 이 돌파한 게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네, 강하게 돌파를 못 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최소한, 네, 25,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25,0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숙였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네, 약간 돌파하고 숙였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죠, 힘이. 네, 힘이 약하다고 봐야 되고,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또 하락폭이 크게 내려가면은, 네, 신호가 더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약하게 또 내려가면,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네,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 제가 얘기했죠. 1000포인트, 여기서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가야 된다겠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계속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겠죠. 이틀 연속 빠졌기 때문에 그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게더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봉이 만약에 월요일 날미 선물이 또 빠지게 해가지고 만약에 크게 나온다 하면은 음봉이 일단 어느 정도 큰가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50% 이상 빠지고 종가를 봐야 돼요. 종가에도 50% 이상 빠지고 끝난다. 꼬리가 없이. 그래서 음봉이 일단 나와가지고 21일 평선을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봐선 안 되고 2, 3일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가지고
21일평선을 내려와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 여고 마이야 발려고 여기가 멘붕대가 많거든요. 네, 여기를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1800도 확실하게는 1800포인트를 깨야 돼요. 1800포인트를 깨면 네,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850포인트 네,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은 네, 다시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네, 연휴가 지금 이틀 3일이나 미국 주식 할때안 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 날 네, 어느 정도 음봉이 크게 나오는가를 봐야지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코스피 지수도 다우지수 마냥 그 하락할 때 일체 하락 그 저점 있죠?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정확하게. 네, 거기를 지금 장중에 찍었었는데, 여기 상당하게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위치가. 1960포인트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네. 마치 미국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다우가 빠져서, 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큰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네, 저번에 폭락하기 전에 여기서는 예측하기가 좋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차트가, 솔직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죠. 솔직하게. 예, 여기서는 솔직하게 움직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측하기가 좀 편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헤지가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현재 차트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트가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기형 차트라고 해야 될까? 네, 솔직하지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만드는 그런 차트 있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예측을 하려면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차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2, 3일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다우지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네,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갔잖아요. 또 내려갔는데 여기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고점이 지금 61일평선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지금 하락폭이 어느 정도 좀 컸거든요. 네, 어느 정도 컸는데 조금 더 컸으면 좋았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네, 또 이제 차트가 다시 또 만들어지는 거고 상승 쪽으로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크게 나오면 이제 하락이 완연하게 이제 다시 네, 전저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하락 추세를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네, 한 1, 2 거래일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수 예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5월 17일 날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16일 날하고 17일 날 있는데 16일 날은 다 찼고요. 네, 17일 날만 지금 몇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정보란 보시면은 거기 카톡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네,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딩 받고 싶으신 분은 또 리딩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말에 네, 또 이틀 남았네요. 주말에 오늘하고 내일까지 또 연휴인데, 연휴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네, 내일 또 봐가지고 네, 또 방송할 게 있으면 하고, 월요일 날또그장 열리면 네, 그 대응 잘 하시고 네,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